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바로 엊그제였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프리퀄 스토리를 다룬 작품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닌텐도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진삼국 무쌍 시리즈로 유명한 코에이 테크모, 그것도 디렉터가 하야시 코스케가 제작한 게임인데요. 개발사와 개발자를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더 크지만 기본적인 게임의 컨셉과 여러가지 설정 등 소소한 부분들까지 닌텐도에서 관여했다고 밝힌 만큼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닌텐도 측에서 꼼꼼한 검수를 했다고 하니 중간은 가겠죠. 암튼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무쌍은 대체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무쌍이란 게임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코에이 테크모가 내놓은 일기당천 액션 게임입니다. 쉽게 말해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 중 하나를 골라 수백 명의 대군을 혼자 쓸고 다니는 호쾌한 액션 게임이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게임에 대한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했으며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시리즈 초기에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헌데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게임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현재는 예전만한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작품과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 중인 데다 실제 결과물인 페르소나 5 스크램블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공을 더 들인 것 같은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좋으면 좋았지 더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이번엔 스토리를 살펴볼까요? 야생의 숨결을 해봤다면 아시겠지만 100년 전 젤다 공주와 동료들은 재앙 간혼에게 철저하게 패배했고 이 1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바로 젤다 무쌍 대재앙 시대의 스토리인데요. 대재앙의 시대에선 이러한 과거 이야기를 토대로 본작에서 NPC에 불과했던 4명의 연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야생의 숨결에선 대재앙 시대의 이야기가 대부분 젤다 공주의 성장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어 4명의 연걸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생략이 돼 아쉬운 점이 많았다면 대재앙의 시대에선 4명의 연걸 모두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게 되었죠. 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리토족 최고의 영웅이며 높은 프라이드 때문에 링크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리발, 물고기 모습의 조라족 영웅이자 링크의 소꿉친구로 링크에게 연심을 품고 있는 미파,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고론족의 영웅이자 일행의 마태형 같은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다르케르,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게르드족의 여왕으로 젤다 공주 어머니와의 친분 덕분에 공주를 자식처럼 아끼는 영걸, 우르보사까지. 각 영걸들 모두 매력적인 설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야생의 숨결을 재밌게 즐겼던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물론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젤다 공주와 용사 링크 사이의 이야기 역시 한층 더 보강될 것이란 사실도 기대가 되는 요소이죠. 아무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갖춘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앞으로 공개가 될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를 하기 위한 서막에 가까우니 야숨의 팬이라면 야생의 숨결 2를 기다리며 과거의 이야기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